수녀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. 함 선생님 얘기까지. 그랬냐? 대박이지? 예, 가슴이 좀 벅찼어요. 뭐가? 아니, 한 사람을 위한 신부님의 희생, 자신의 일생을 걸고 구마사제가 되신 거잖아요. 와,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야. 나 걱정돼서 온 거면 너 일 봐라. 나 괜찮아. 혼자 있고 싶다. 네, 신부님. 밥은 먹었어요? 저 밥 좀 사주시면 안 돼요? 요즘 며칠째 제가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. 뭐 먹을래? 나 잘하는 집 있는데. 가시죠. 맛있냐? 원래 이런 데서 먹는 돈가스가 완전 이거예요. 여기 돈가스 맛있다고 누가 알려줬어? 문신부님이요. 죄송해요. 신부님 제일 힘들 텐데. 아니야. 나는 지금 울고 싶어도 못 울겠거든. 네가 나 대신 실컷 울어주라. 저 634 처음 들어왔을 때 문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. 가장 중요한 건 너의 인생이라고. 그러시면서 네 인생을 위해서 언제든지 떠나도 좋다고 하셨어요. 근데 정작 두 분은 남을 위한 인생을 선택하셨네요. 그런 게 사제들의 숙명일까요? 숙명? 모르겠다. 뭐가 정답인지. 함 선생님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? 자신을 위해 신부님이 구마사제가 된 걸 알았으니까. 화가 났을 수도 있지. 자신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지워버렸으니까.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만나가지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라도 좀 해보세요. 예?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. 나 먼저 가볼게요. 뭐야, 먹다 말고 어디 가? 환자 이성우 출하가지고 남부 가톨릭병원.